은성아! 은성아! 아, 선우랑 너 공정성 논란 후속 보도 났어. 한모군의 양심 선언으로 오디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료 배우가 너 음해한 거라고. 야, 나도 좀 보자. 아, 예. 어, 그러네? 아, 제보자 양 모양이 은성이 네 배역에 욕심이나. 아기적으로 버리려고 다 실패했어? 세상에, 아 정말이야? 아 그러면 양 그 머시기가 그냥 우리 은성이 배역 차지하려고 일부러 너랑 선우랑 사진 찍은 거야? 어, 걔는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애라. 근데 한모군? 한시원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? 한모군이 한시원이야? 너랑 예전에 사귀었던 애? 어? 어. 근데 걔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일을? 아니 무슨 바람인 건 모르겠지만 아, 이 제보자를 혼내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우리 은성이는 구렁텅이 몰아넣으려고 했잖아. 맞아. 결국 영화도 못 찍게 만들고. 가만두면 안 되지. 이봐 경찰.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출동해야 하지 않겠어? 아, 뭐 출동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네가 안 나서도 혼내줄 방법이 있단 거야? 뭐 아마도? 오디션 공정성 논란, 동료 배우의 음해로 밝혀져. 히든 메모리 캐스팅 의혹, 배역 경쟁이 나온 총극. 기사가 쏟아지네요. 아,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난 양주리가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인 것도 몰랐는데 한시연 양심 고백까지?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지. 의혹계사 터지고 며칠 사이 여론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더니 은성 씨 라방으로 금세 씻고 다시 이런 기사 터지니까 여론이 우리 쪽으로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어. 윤성 배우 불쌍하다.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. 다시 영화에 복귀시켜라. 지금 난리예요, 사람들이. 한시연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큰 선물 주네. 스스로 양주리 씨랑 함께 퇴장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. 그러게요. 한시연 씨가 좀 가볍긴 하지만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. 앞으로 본인한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더니. 뭐? 그래서 강선우 게임에 넘어갔다고?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야. 너 오디션 날 은성이 가두기까지 했다며. 그거 범죄야, 범죄. 너야말로 그걸로 깜빵 갈 수도 있다고. 그래서 겨우 그 말에 쫄아서 언론에까지 가서 나를 까발려?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. 야, 청필룸에서 그 모든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어? 법무팀, 홍보팀 총동원해서 너랑 나 가만 안 냅둔댔다고. 네가 한 짓 톡톡히 후회하게 해준댔다고. 아,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. 아, 왜 사고를 쳐놓고 이 난리를 겪게 만들어?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? 난 아무 잘못도 없이 너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인 것만 해도 기분이 더러운데. 뭐라고? 기분이 더러워? 야, 내가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지금도 곧 나락갈 네 옆에 붙어서 같이 나락가게 생겼다고. 야, 한시여. 나락은 내가 왜 나락을 가?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? 아빠? 아, 아빠? 니네 아빠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? 한시야! 제발 기사 좀 봐. 사람들이 너랑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.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. 영원히 이 업계에서 매장이라고. 이것들 말로 안 좋을 줄 알았다. 한시연 양주리 아주 꼴 좋아. 지금 분위기로 봐선 얘들 다시는 복귀 못할 것 같아. 배우가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. 그래서 꼬신 거지. 어? 이것들 TV나 영화에 나오면 우액 따라다니면서 실체를 알리는 댓글 달 수도 없고. 그래서 속 좀 시원해? 이것들 비참해진 꼴을 보니? 밝혀져야 할 게 밝혀졌으니 속은 시원하지만 생각만큼 꼬신 것도 아니야. 왜? 나 같으면 춤이라도 춰서 인터넷에 올리겠는데. 너 무슨 걱정 있어? 왜 표정이? 감독님 영화에
배우가 3명이나 문제가 생긴 거잖아. 오디션이 다 소용없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. 넌 이 와중에도 우리 오빠 영화 걱정이냐? 아니 감독님 걱정이 아니고 내가 몸담았던 영화니까. 촬영은 안 했지만 연습도 많이 했고. 그럼 너 우리 오빠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? 너 우리 오빠랑 헤어진 거 부모님들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의욕에서가 결정적이었잖아. 그래서 라방도 한 거고. 아니 의욕이 해소된 거랑은 상관없어. 감독님이랑은 이미 끝났어. 아니 기사 나온 거 말고는 전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걔가 왜 이렇게 칼 같아? 너 무슨 일 있었냐? 아, 변해도 너무 변했어. 설마 이런 기사 났다고 유은성이 우리 선우한테 다시 붙는 건 아니겠죠? 아, 고춘영이랑 유동구가 바람 피운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시 선우를 만나겠어? 그럼 다행이지만 선우가 가만 안 있을 텐데. 지들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졌는데. 아무리 선우가 애를 써도 상대가 아니면 아닌 거지. 유은성만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 없을 거야. 그런가? 그럼 유은성을 불러다가 다시 약속을 받아야 되나? 민국이 마음속에 가람이 엄마가 있는 한 다른 여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. 이 모진가 대체 어디 숨었어? 엄마 나 카페 갈 건데 뭐 부탁할... 엄마 혜윤이 사진 안 버렸어? 줘 혜윤이 사진. 달라고. 엄마 거 아니잖아. 그래. 또 매일 이 사진이나 보면서 청승 떨어라. 어? 너 쇼스타 아가씨도 알바 아가씨도 다 거절했다며. 두 사람이 좋다는 거. 넌 가람이 아빠라 가람이 엄마 기다린다고. 엄마 왜 또 그래? 아니 왜 꼭 한 번씩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? 나는 혜윤이밖에 없다고. 내 마음속에는 오직 혜윤이... 이 미친놈아! 혜윤이도 너밖에 없다고 하디? 걔 마음속엔 너뿐이래? 엄마. 바보 짓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멍청이 짓하는 것도 한두 해야. 대체 넌 어디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미련맞아? 대체 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모자라? 이렇게 계속 얘기해봐야 서로 속만 상할 테니까 내가 나가볼게. 근데 앞으로 혜윤이 사진 보게 돼도 건드리지 말아줘. 아이고 참 못난 거. 아이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. 혜연아 너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나도 이제 정말 지친다. 정혜윤? 그 여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아니 대학 시절 내내 민국이가 아무리 바라봐도 모른 척하다가 왜 갑자기 민국이를 찾아와서 술 먹고 애를 가져요? 그게 그때 걔가 아주 그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. 어? 근데 우연히 카페에 들러서 민국이를 보고 술에 힘을 빌려서 하루 만에 그 만리장성을 쌓았나 본데. 사장님 술 약하잖아요. 그 여자한테 납치당한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고. 왜냐면 민국이가 가람이 엄마를 좋아했으니까. 근데 애를 가졌으면서도 왜 연락을 안 해요? 애는 왜 또 혼자 낳고? 처음에는 이제 술김에 애를 가졌으니까 뭐 책임지라고 그러기도 뭐해서 자기 혼자 키우려고 그랬대요. 근데 갑자기 사정이 있다고 애를 돌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. 사정? 아, 무슨 사정이요? 글쎄 그건 나도 잘 몰라. 아무튼 민국이한테 애가 생겼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대요. 자기가 이제 복잡한 일 다 정리되고 나면은 돌아오겠다. 그때 결혼하자. 복잡한 일은 또 뭐예요? 아, 하여튼 희한한 여자네. 그 여자 집은 어딘데요?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? 글쎄, 그 아마 다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는 연고가 없다고 들었다. 와, 진짜 미스테리한 여자네. 아, 뭔 여자가 그렇게 사연이 많고 사정이 많아? 어? 이건 뭐 칠대 불가사에도 이보단 덜 희한하겠네.
양주리 씨와 한시연 씨 하차 소송 밟고 있습니다. 곧 언론에 입장 표명하고 하차를 공식화할 예정이에요. 그 외에 출연 계약상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돼요. 양주리 씨의 의혹 제기로 영화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제작에도 지장을 초래했으니까. 유은성 씨가 복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 거 아시죠? 아,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누군가의 음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하차하게 된 배우가 있다면 되돌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.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우리 생각도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은성 씨 의지나 마음이니까요. 네, 이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은성 씨니까. 그럼 일단 현재 상황과 회사 입장에 대해선 제가 은성 씨한테 전할게요. 양주리 한시연 사과요? 네. 두 사람 다 하차하는 건 물론이고 유은성 씨한테 직접 사과할 겁니다. 누가 뭐래도 이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은성 씨니까. 네.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절 보자고 하셨는지. 아니요. 실은 내가 은성 씨한테 따로 할 말이. 나도 은성 씨한테 사과하려고요. 네? 팀장님이 왜... 나도 그동안 감독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성 씨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. 팀장이란 지위 이용해서 은성 씨한테 함부로 건 것도 사실이고. 팀장님. 이번 일 겪으면서 나는 뭐가 달랐나 싶더라고요. 가지고 싶은 걸 갖기 위해 남한테 상처 입히고 하면 안 되는 짓도 서슴지 않고. 한시연 양주리 씨한테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더라고요. 그동안 미안했어요, 은성 씨. 진심으로 사과합니다. 그리고 나 감독님 깨끗이 포기했어요.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. 우리 모두 새롭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됐네요.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만큼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먼저 사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뭐야? 벌써 퇴근? 반찬했어. 야근 근무를 계속했더니 몸이 영 찌뿌둥해가지고. 강철 체력 유차사도 피곤할 때가 다 있네. 야,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. 야, 참. 그 이순경이 자기 동창 중에 이쁜 친구가 있다는데 소개팅 할래? 소개팅? 갑자기 무슨... 됐어. 아, 왜? 해보지. 진짜 이쁘고 성격도 좋대. 아, 됐다니까. 그렇게 관심 있으면 너가 나가든가. 너 신데렐라가 좋아하는 남자 포기했다니까 싱숭생숭하구나. 아니거든. 또 생사람 잡네, 또. 근데 왜 이렇게 펄쩍 뛰어? 의심스럽게? 아, 네가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. 나한테도 들리는 네 마음의 소리가 너한테는 안 들리나 봐. 네 마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 봐. 그 여자한테 가고 싶다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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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칠 순 없잖아요. 박 형사 말이 맞네. 유은여. 하영 씨한테 가고 싶은 거네. 유은성 씨 만났고 지금 동네야. 바로 퇴근하려고.
요새 매일 언론에 시달렸더니 피곤하네. 휴가 처리 좀 해줘. 형사님. 하우 씨.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? 벌써 퇴근한 거예요? 아, 네. 오늘은 좀 일찍. 하우 씨는요? 아, 저도 일찍 퇴근해서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저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. 아, 그래요. 잘 가요, 하우 씨. 형사님. 저기 우리 차 한 잔 할래요? 둘이 자주 만나네. 안녕하세요, 이모님. 안녕하세요. 네. 아직 오픈 전이에요. 그 새벽 청소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? 아유, 힘드시겠다. 그렇죠, 뭐. 선주 안에 있어요? 아, 선주 씨 지금 점심 먹으러 갔는데. 아, 그렇구나. 그럼. 반차까지 내고 누굴 만난 거예요? 물어봐도 돼요? 아, 감독님이 좋아하는 여자요. 감독님이 좋아하는 여자? 아, 그런 눈으로 볼 거 없어요. 오늘은 괴롭히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. 사과하려고 만났어요. 사과요? 네. 이제까지 내가 함부로 건 거 미안하다고.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고 못되게 군 거. 아, 정말이에요? 정말 사과했어요? 왜요? 안 믿어져요? 너무 갑작스러워서? 아, 뭐. 형사님이 날 조금씩 변하게 했잖아요. 그래서 사과할 수 있었어요. 내가 하영 씨를 변하게 했다고요? 형사님이 나더러 따뜻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줬잖아요. 내가 전혀 따뜻하지 못할 때, 조금도 좋지 못할 때도 그 말이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았어요. 따뜻해지라고, 좋아지라고. 그래서 노력 중이에요. 조금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려고. 찾으셨어요, 대표님? 그 유은성 씨 복귀 문제에 대해 상의하려고 불렀어. 아, 네. 그 어때, 강 감독 생각은? 난 유은성 씨가 억울하게 밀려난 만큼 다시 히든 메모리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본인만 좋다면 복귀 안 시킬 이유가 없죠. 배우로서 유은성 씨를 대체할 사람도 딱히 없어 보이고요. 아니, 그럼 강 감독이 유은성 씨만 돌려. 다시 청필름으로 돌아오라고. 근데 은성 씨가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한 터라 마음을 쉽게 돌릴지. 아, 그러니까 강 감독이 나서야지. 아니 뭐 두 사람 사이가 윤성 씨 말대로 냉전 중이지 어떤지 모르지만 공은 공, 사는 사. 감독으로서 필요한 배려면 당연히 잡아야지. 뭐 제작자인 나도 그렇고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은성 씨 만나서 설득해 볼게요. 이제 서른 것 같은데 확인해봐. 아니,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. 그래.
그래. 메시지 정도는 괜찮잖아. 은성 씨, 통화 좀 해요. 감독 대 배우로 영화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. 여보세요? 은성 씨. 무슨 일인데요? 우리 다신 안 보기로 했잖아요. 히든 메모리와 관련해서 은성 씨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. 히든 메모리.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데요. 더 들을 얘기 없어요. 은성 씨, 우리 얘기 아니라고요. 감독 대 배우로 공적으로 할 얘기라고요. 공적인 얘기여도 더는... 은성 씨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요? 은성 씨가 배우라면, 정말 연기를 사랑한다면 더는 실랑이 하지 말고 퇴근 후에 봐요. 히든 메모리 복귀요? 지금 그 얘기하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? 네. 대표님도 나도 은성 씨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오디션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. 아니요. 난 돌아가지 않아요. 방송에 나갈 때 이미 결심했어요. 히든 메모리 떠나기로. 은성 씨, 왜 이래요? 어렵게 오디션 붙어놓고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렸는데 왜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? 몰라서 물어요? 감독님 얼굴 더는 안 볼 거니까. 보고 싶지 않으니까. 은성 씨, 왜 다른 사람처럼? 나요.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. 그러니까 더는 흔들지 말아요. 알았어요. 그럼 나랑 상관없이 영화만 찍어요. 내가 더는 은성 씨한테 매달리지 않을... 그만하세요, 제발! 나 감독님 다시는 안 본다고요. 사적이든 공적이든. 은성 씨, 난 은성 씨 노력한 게 아까워서. 은성 씨 꿈도... 내 노력이든 꿈이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 말고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. 은성 씨. 나요. 은성씨,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왜 영화도 꿈도 다 버리는 거예요? 감독님, 미안해요.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. 우리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. 뭐 살 게 있나? 참, 누구 딸인지 이쁘기도 하다. 어쩜 몸매면 몸매, 얼굴이면 얼굴. 엄마,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은성이한테 엄마, 아빠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? 그러고 보니 얘한테 요즘 통 연락이 없네. 내가 지 동생한테 지 부모 바람 얘기 좀 했다고 아직까지 화가 났나? 왜 안 받아?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. 아니, 일부러 안 받는 거야?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?
여보세요? 은하니? 네. 왜 전화하셨어요? 아, 왜 전화하긴. 엄마가 딸한테 전화하는데 뭐 따로 용건이 있어야 되나? 저 지금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데요. 은하야, 내가 유은성한테, 네 동생한테 너희 엄마 아빠 얘기 좀 했다고 너 삐져서 이러는 거니? 삐져요? 누가요? 저는 삐진 게 아니라 화난 거예요. 아니 엄마, 어떻게 은성이한테 니네 부모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? 애들 아무리 떼놓고 싶어도 그건...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,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? 다 들은 거야? 엄마, 그게... 은하,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? 엄마,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... 야, 심정해! 왜 고춘영? 너 우리 은성이한테 대체 무슨 말을... 무슨 말은 무슨 말? 내가 니네 집으로 갈 테니까 우리 좀 만나. 그래, 와. 우리 집으로. 엄마! 심정해! 너 정말 우리 은성이한테 나랑 은성이 아빠랑 바람 폈다고 얘기했어? 그래. 그게 사실이잖아. 니들 둘이 바람 피운 거. 너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... 니 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아들한테서 안 떨어지니까 내가 니 딸 정신 좀 번쩍 들라고... 아!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심정의 너란 사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하나도 안 변했어. 고춘영, 너 어디서 감히 나한테? 너! 야, 이 고춘영 이 불륜자야! 우리 은성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딱이 한 대로 안 끝나. 당신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요, 나한테. 아, 그럼 됐네. 이제 둘이서 서로에게 직진하면 되겠네. 그렇게 좋으면 평생 옆에 있어줄 수 있는데. 잘 있어? 나랑 헤어지라는 거 말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.